오늘 제가 준비한 법문의 주제는 잔입니다. 사람들은 누구나 다 태어날 때 하나의 잔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잔들을 내가 어떤 잔을 가지고 있는가, 그 잔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된 것은 소위 자기 나름대로 사물을 인식할 줄도 알고 또 이것과 저것을 비교해서 어떤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어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.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잔을 가졌다고 했을 때 이른바 이제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. 내가 하나의 잔을 가졌는데 이 잔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, 그리고 그 잔을 채우는 것에 따라서 인생에 대한 행복을 구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채우지 못할 경우는 절망의 생애를 사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이근배 그 시인이 쓴 그 시집에 보면은 그 잔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. 풀이 되었으면 싶었다. 한 해에 한 번쯤이라도 가슴에 꽃을 달고 싶었다. 새가 되었으면 싶었다.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을 목청껏 울고 싶었다. 눈부신 빛깔로 터져 오르지는 못하면서 바람과 모래의 긴 목마름을 살고 성대는 없으면서 온 밤을 가시에 찔려온 채 밤을 지새웠다. 무어라 금세기에 태어나서 빈 잔만 들고 있는가? 노래를 잃은 시대에 노래를 위하여 모여서 서성대는가? 잠시 만났다 헤어지는 것일 뿐 가슴에 남은 슬픔의 뿔이 보이지 않는다. 이 시를 보게 되면은 이 시인의 인생살이가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인식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아주 무력하고 또 슬픈 존재다,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. 이 시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왜 인간이 무력하고 슬픈 존재인가? 그 첫째는 인간이 길섭에 자라고 있는 풀만도 못한 존재이기 때문이다. 이런 결론입니다. 왜 인간이 길섭에 자라는 풀만도 못한 것인가? 길섭에 자라는 풀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풀로 존재하는 한
1년에 한 번, 1년에 한 번 그래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. 어떤 풀이든지 그 풀마다 하나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. 이름 있는 풀이건 이름 없는 풀이건 간에 생명의 존재로서 나는 이러한 생명체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그런 것을 보이는 것으로서 꽃을 피우는데 그에 반해서 사람은 뭔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박진감 있게 추진을 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얼마나 전전긍긍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? 그런데 결과는 그 바라는 바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성취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풀이 1년을 사는 것과 인간이 1년을 사는 것을 비교한다고 하게 되면은 인간은 1년을 죽자 살아봤자 꽃 한 송이도 갖지 못한 그런 존재인 것이고 그에 반해서 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런 생명체로 한 곳에 뿔을 내리고 있다 하더라도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. 이런 것을 비교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길섭에 자라는 한 포교의 풀만 또 못한 존재인 것이다.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?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되어가지고 그 길섭에서 자라는 풀을 부러워하고 차라리 내가 풀이 되었으면 하고 풀을 선망하는 그런 인간인 것입니다. 그 정도로 인간은 무력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무력입니다. 무력하고 그리고 슬픈 존재다. 그 다음에 인간은 새만도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슬픈 것이다. 새라고 하는 것은 참새이건 비둘기이건 까치이건 까마귀이건 어떤 새이건 간에 그 새들이 가지고 있는 목청을 다해서 노래를 부리고 울기도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.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있을 수가 없고 또 무엇도 막을 수가 없어요. 그에 반해서 사람은 어떤 그 지식도 있고 수준도 있고 의식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뭐 인생을 폼도 잴 줄 알고 소위 새보다 월등한 지능과 식견과 안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처럼 목청껏 말하자면 소리도 못 지르고 울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 결혼을 해서 이제 그 아들 딸 낳고 부부간으로 사는데 부부간은 이제 무촌이라고 하죠. 제일 가까운 사이가 이제 부부간인데 부부간이라고 해서 뭐 할 말 다 하고 삽니까? 부모와 자식 지간에도 할 말 다 하고 삽니까?
할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말 다 하지 못하고 사는 거, 그것도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. 저기 그 김소울이 쓴 시의 초원이라고 한 시가 있죠. 그게 보게 되면 그런 식구가 있잖아요.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맞아하지 못하겠구나.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싶은 말이었겠습니까만은 그것을 끝끝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. 이와 같이 하고 싶은 말이라든가 지르고 싶은 소리라든가 이것을 새는 다 하는데 인간은 그것을 다 표현하지도 못하고 쏟아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새만 또 못하기 때문에 무력하고 슬픈 존재다.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. 그리고 저마다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삶 속에 그 목마름을 가지고 삽니까? 갈증. 예컨대 재산에 대한 갈증이라든가 사랑에 대한 갈증이라든가 우정에 대한 갈증이라든가 어떤 소원하는 바에 대한 갈증이라든가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도처에 있습니다. 여러분들 그 마음에 바라는 바 이런 거 다 이루지 못하고 살죠. 마음에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는 한 이 목마름, 이 갈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. 모든 사람들이 이 갈증을 가지고 사는데 특히 그 가운데에서 재산에 대한 갈증, 그냥 일확천금해서 한번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데 그거 되지 않죠. 안 되지만은 항상 그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서 재산에 대한 갈증을 부단히 느낄 수밖에 없죠. 그리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. 사랑도 마찬가지죠. 그 박재삼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에 보게 되면은 사랑은 만 번을 해도 미흡한 갈증이라고 그랬습니다.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서 한 번도 아니고 만 번, 일만 번, 그러니까 무수한 사랑을 얘기한 것입니다. 그렇게 무수한 사랑을 해봐도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죠. 요만하면 내가 만족하다, 이런 사랑에 대한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할수록 더 갈증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. 이와 같이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람에게는 갈증이 항상 수반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런 것 때문에 인간은 무력하고 슬픈 존재다.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 실로 많은 고통이 있기 때문이다. 이 시인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 성대는 없으면서 이 성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